오늘은 제 골프 장비를 소개해 드릴게요. 궁금하죠? 궁금해? 여기? 네. 아, 궁금하면 안 되려. 우선 가방은 옴닉스의 스탠드백이에요. 제가 요런 카모플라주 무늬를 좋아하는데 검은색의 형광. 검은색의 형광. 그리고 저는 이게 장갑을 쓰면 그냥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장갑 안에 그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잘 말리게. 건조가 안 되면 안에서 세균이 번식해요. 그래서 건조가 잘 되라고 요거를 이렇게 이 틀로 여기다 걸어놔요. 틀로 걸어놓고. 백에는 이것저것 티나 볼 같은 거를 잘 안 넣어놔요. 사실 이 보면 이렇게 큰 포켓들이 많은데 여기에 있고 이 밑에 큰 포켓이 있고 우선 저는 이 백을 옴닉스 백을 쓰면 우선 아마 골프장에서 겹치는 백이 없을 거예요. 예전에 내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나이키 검은색을 썼는데 제가 나이키 검은색 핑 후퍼 이게 제 세 번째 골프백이거든요. 근데 나이키는 너무 똑같은 게 많아서 캐디님이 백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람 것과는 바뀐 거야. 까만색 나이키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럴 경우가 없을 거예요. 옴닉스 카모플라주 아 요렇게 생겼는데 저는 이게 남들하고 다른 특이한 백이고 스탠드 백이에요. 스탠드 백이 제일 편해요. 사람들이 궁금한 거 채 안에 채는 뭐가 들었을까? 궁금하냐? 드라이버는 핑. 핑 LS. 에핑맥스 LS인데 제가 처음 보는 게 이게 제일 낫어요. 페어웨이 우드는 에핑맥스 3번. 이게 17도였나? 17도인가 19도인가 그래요. 네? S. 요거는 우리 그때 선물해주신 분 이름을 여기 이렇게 달아서 쓰고 있는데 제가 LS도 있고 에픽 맥스도 있는데 맥스에다가는 커스텀 샤프트를 붙여놔서 그건 연습장에 있어요. 사실 걔는 주로 쓰고 바꿔가면서 써요. 요거는 플렉스 SR이고요. 원래 S로 갔다가 SR로 낮췄어요. 요즘 이 스윙 스피드가 느려지고 있어. 모르겠어. 왜 또 다시 또 병이 왔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저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아, 저거 17도인가 보다. 하이브리드 3번. 하이브리드는 핑 G45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3번, 5번. 5번은 26도. 아이언은 커스텀이에요. 타이틀리스트 커버가 달려있지만 이거 따로 산 거고요. 코브라 라드 스피드 원랭스를 씁니다. 저는 샤프트는 ESX 그라파이트를 쓰고요. 그립은 기본 그립 투어 베베. 요게 5번부터 피칭까지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아이언은 피칭까지 전부 코브라 라드 스피드고요. 피칭까지가 아니고 갭 엣지까지다. 갭 엣지까지. 피칭 웨지는 요 카바를 쓰는데 웨지류들은 이렇게 위에가 보이는 카바를 써서 요게 48도 48도 갭 웨지도 코브라를 쓰는데 이거는 다른 그냥 웨지 브랜드로 바꿀까 생각 중이긴 해요. 요거 웨지는 480 ESX 480 그라파이트로 조금 더 단단하고 무거운 샤프트로 웨지는 쓰고요. 웨지는 52도하고 56도, 4도로 차이를 뒀어요. 갭 웨지를 48도 쓰고 그 다음에 52도, 56도, 4도씩 차이를 나서 그 로프트 각도에 대한 그 커버 거리를 제가 60m를 56도로 커버를 하고 70m를 52도로 80에서 90m 정도를 개배지로 하고 100 언저리를 피칭 매치로 공략을 하거든요. 공략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렇게 공이 날아간다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맞으면 그렇게 날아가겠지? 매치는 타이틀리스트 복키 디자인의 SM8 제트 블랙 컬러의
52도, 56도. 이게 바운스 각이에요. 바운스 각이 08도. 타이틀 리스트를 쓰는 이유가 바운스 각이 08도로 얇게 나오는 게 저는 치기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게 타이틀 리스트가 좀 구하기 쉬워서. 그리고 이게 F냐 M은 이거 그라인드예요. 여기 보면 모양이 다르죠? 솔 그라인드, 이게 M 그라운드, 이게 F 그라인드. 모양이 다르지. 여기. 곡선이? 다르지. 여기 다르죠. 이걸 어떻게 가공했냐예요. 그리고 샤프트는 이게 아마 S200일 거예요. S200에 스틸 샤프트 S에 그냥 이것도 골프 프라이드의 그립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퍼터는 요거는 우리 저 스승님께서 선물해 주신 귀여워 원장님이 선물해 주시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다 쓰는 건지 알아요? 그거? 자기 거 주머니에 이렇게 넣을 때? 주머니에 넣을 때 이거 진짜 유용해.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그냥 골프 못 쳐요. 집에 가야 돼. 캘러웨이 그룹이죠? 오디세이 캘러웨이의 오디세이 브랜드의 투볼 트리프 트랙인데 그게 말렛. 요거 제가 말렛도 있고 제가 사실 골프 초보인데 퍼터만 지금까지 산 게 한 10개 뭐 산 것도 있고 이렇게 선물 받은 것도 있고 뭐 예쁘게 생겼죠? 무슨 망치같이 못 박을 때 써도 될 것 같아. 퍼터만 10개, 드라이버만 한 5개, 아이언만 한 3세트를 샀는데 치면서 이제 저하고 맞는 걸 찾는 거죠. 그냥 제가 이렇게 볼을 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갔다. 그건 이제 분명히 내 탓은 아니거든. 뭔가 체가 뭔가 이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체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겠지. 다 이상이 있네, 체들이. 체들이 다 이상이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누가 옛날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세션이 이렇게 나눠있으면 아이언 3개 우드류는 위에다가 다 꽂고 짧은 거리 있는 거는 밑에다 꽂고 그렇게 꽂아놓고 그 제자리에 딱 있어야 돼요. 저는 만약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여기 있다 그다음에 잠을 못 자는 날 그다음에 이제 성격 알아요 몰라요. 나 지금 못 자는 날 골프 라운딩 하면은 캐디언을 여기저기 막 꽂아놨어. 그러면 뭔가 찝찝한데 집까지 가. 집에 가서 끌려가지고 다시 제자리를 착착착 꽂아놔. 꽂아놓고 나중에는 솔 닦는 것도 해놔야겠어. 끝나고 솔 닦게. 피곤한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골프를 잘 친다 못 친다? 잘 친다. 상관없다. 제가 장비 또 업그레이드 하면 이게 하나하나 왜 샀는지 하면 이거 엄청 길어요. 근데 우선은 뭐 들었는지 소개해드리고 이제 앞으로 장비 바꿔든지 좋은 장비 있으면은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